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한테 토마토를 잠이 사실 사람들이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다. People may throw 왜? tomatoes at you.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에게 니까? 누구? 됐다. 아. 왜? 왜? 에? 왜 던져? 그랬더니 너에게! 이럽니까? 내가 이거는 누군데 이거 붙이면 뭐 달라진다 했네? 이거 무슨 씬데 이거? 앞제비씨. 전치사 전치사 앞제비씨. 앞제비씨.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누구는 아닐 거야. 내가 이, 왜? 내가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누구겠지, 그래. 누구, 에. 너니까. 너에게가 궁금하대. 왜냐면 하워드. 이거 언젠가, 어딘가, 아니면 누군가, 무엇인가, 아니면 어떤인가, 어떻게인가, 왠가. 왜? 왜 던져? 아, 그랬더니 아닌데. 너에게! 이러니까? 아까 했구나. 토마토 왜 던져? 그랬더니 너한테! 이러니까? 어디로, 지금 어디로, 어디로 던질 수 어디로? 있는데 너에게로 던질 수 있다고. 그렇네. 자, 그런데 나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아니.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겠다? 누구에게 사람들이 마토를 던지니? 에게. 사람들이 누구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 있나요? 표현, 영어 표현? How? 아, How are you? 너 누구냐라고 묻나봐요. 너에게 누구? 자, 채빈아, 얘 누구 모른다. 누구 가르쳐 줘, 누구. Who? Do people? 아, 메이가 양념신가요? 글쎄요. 아, may people throw tomatoes at.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아, 지워버리시네. 예. Who may people throw tomatoes at? Who made people throw tomatoes at? 아. Who made people throw tomatoes at? Who made people throw tomatoes at? 선생님, 후 메이 피플 스로우 토마토즈 앳 따라해. 후 메이 피플 스로우 토마토즈 앳 빨리 말해. Who made people throw tomatoes at? 그렇지, 빨리 말해야지. 그래야 선생님 쇼를 빨리 그만하게 할수 있지. Who made people throw tomatoes at? Who made people throw tomatoes at? 했더니 대답이?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됐습니까?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이 잠깐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쇳불도 당근에 빼라고 지금 딱 해야 된단 말이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아, 양념시 왜? 메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던가요? 아, 멍할 수도 있다. 하고, 뭐뭐 해도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May I go home? 이라고 니들이 조금 이따 나한테 묻겠죠. 갈래요. Hey, may I go home? 이 무슨 뜻인데? 아, 집에 갈래요. 집에 아니, 그거 아니야, 갈래요? 저 그거 집에 아니야. 가도 될까요죠. 집에 갈래요. 그건 메인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허락. 네. 그 다음에 추측. 추측. 됐습니까? 지금은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영어 배우면 다 추측이죠. 저렇게 되나? 됐습니까? 머리 뜨거워져.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하나 사라졌고요. 아, 머리 아파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No more not. 아, 이게 노로 보이는 아, 거야, 이게? not one, not two, 40,000 kilograms of them. 땜은 뭐 대신 왔어? them tomatoes. Okay, 토마토야, 토마토즈야, 정확하게. 토마토즈. 왜 토마토즈야? 4만 킬로그램이 두 개가, 아, 한 개가 아니니까. 이시 아니니까. 네. 어? 이슨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지. 토마토 남자야?
아니요. 토마토 남자면 웃기겠다. 토마토 여자야? 아니요. 여자라도 웃기겠다. 멋쟁이 토마토. 여자가 아니지. 어? 네. 근데 토마토 지금 몇 개야? 4만. 여러 개, 세 개입니까? 세 개인데 4만 킬로그램.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니까 세 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재민이 여럿이죠? 그 여럿이면 아, 여러분들 자꾸 이 생각하죠. 네. 근데 얘는 왜 못 써? 그것들. 데이는 뭐 만들 때 쓰는 애야? 데이는 뭐 만들 때 쓰는 애야? 이거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야? 똑같다. 주어라고 해, 주어. 아이고. 됐습니까? 예. 얘는 주어 모습을 쓰면 안 돼. 얘랑 관계는 있지만 주어가 아닌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There하고 them이 있죠. There의 뜻은? 그것들. 에이. 얘는 그래서 나 이제 니들 6학년이잖아. 이제 중학교 올라 이제 곧 중등 예비 수업 시작하면 얘를 보고 6살인데. 자, 점심 차리시고요. 에? 예. 얘를 보고 주격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라고. 얘를 보고는 소유격. 어, 소유격. 얘를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배울 예정이야. 어, 주어, 목적격. 하나 더 뭐 있지? 소유격. 소유격. My 같은 애. My. 아, 유어 같은 애. 대박,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냐. 와, 정말 대단해. 오케이, 그 다음에 줄 지워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어우, 그렇죠. 우리 자미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시단다. 자, 옷이 빨개지고 얼굴도 몸이 빨개진대요. 어, 그럼 Clothes become red. Become, 뭐죠? 뭐야?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됐습니까? 예. Yeah.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는 아니다. 예? 여섯 가지에서 조금 확장을 해야 되네. 무슨 색? 빨간색. 영어로 얘기하라고요. 무슨 색? What color? 됐습니까? 그래서 예. re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color? What color? 됐습니까? 예. 무슨 음식? What food? What food? 무슨 꽃? What color? 어? What flower? What flower? flower? 머리가 안 들어가. 무슨 음료수? 아, what? 어? What drink? Drink. 드링크는 마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음료수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콜라, 사이다, 싱가포르 맛있겠다. 서브웨이에서 마시면 돼, 안 돼? 맛있다. 재민이는 말 안 들어. 그래서 of two. People stick them and left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 Tomato. 토마토? 확실해? 즈? 즈? 응. 혹시 얘 뭐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요? 어... 어떤? 아, 어떤이 돼야 돼요? 아, 무... 이름씨가 토마토. 여기 얘 뭐예요? 네. 왜 얘를 하면 안 되나요? 왜 until there is no more tomatoes 하면 왜 안 되나요? 복사니까. 복수형. 복사요? 복수. 이거 보여요. 이거 네.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Day. 그러면 여기에 day is 뭐 본 적 있으면 길 가다가 day is 본 적 있으면 나한테 신고해. 에? 알겠습니까? 고치러 올 거예요? 어? 아니 구경 가려고. 네. 와 신기하다. 길 가다가 day is 만나면 나한테 꼭 전화해. 선생님 여기 day is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어. 알겠어? 알겠습니다. 예. 같이 구경 가자. 아, 예. 그렇죠. 그 인스타 성지 될 것 같으니까. 다들 그 앞에서, 와, 얘들아, 데이즈가 있어. 막 사진 막 찍고 있을 거야. 아이고. 어? 그 다음, 계속해서, 텐의 세 가지 뜻. 텐? 아, 그때, 그런 다음, 그러게. 그러고 있지? 아, 뭐, 요거 바로 앞에서 했는 문장 좀 보여줄게.
그래서 바로 아. 앞에서 이런 문장 한 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네가 바꾸면 되겠어. 그런 다음이지. 그런다음 그때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그렇다면이랑 그러면이랑 그러 자 읽어봐. 그래서? 읽어봐. Do you like chocolate? Then you should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네. 아, 근데 이거 무슨 뜻이야? Then, Then, 너 초콜릿 좋아하니? 그러면 네. 너는 이탈리아에서 하는 초콜릿 페스티벌을 방문해 봐야만 돼.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너 조용히 해.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예.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고요. 예. 여기서는 그러면. 그렇다면이고요. 그러면이고요. 왔잖아 재미나. 그때란 뜻도 있다고요.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안녕히 가세요. 갑자기 끝났네.